네, 야마하의 A시리즈 계속됩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오늘 저희가 리뷰를 해볼 기어는요. 이거 가장 욕 같은 A시리즈. A시리즈. 뭐 MG25R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A시리즈 꽤 욕 같네요. 그러니까 A시리즈 콘서트 바디. 네. 1 그러니까 상판 솔리드, 로즈우드. 네, 로즈우드 예. ACR. 예, 요거 요런 거 이렇게 약자를 맞춰 가는 재미도 쏠쏠한데. 그렇습니다. 하, 너무 복잡하다. 네. 이것도 뭐 간단하게 스트로크 사운드랑 뭐 핑거 사운드 좀 듣고 이제 종걸 씨의 또 연주를 들어볼 텐데. 네, 요 요거 픽업 사운드는 아까 했던 그 AM1하고 똑같은, A1M이죠. A1M하고 똑같은 픽업입니다. 네, 그래서 간략화된 픽업이죠. 네, 더 들려드릴 사운드는 없고요. 보면 지금 저희가 연주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또 핑거 스타일 하시는 종걸 씨가 서스포 튜닝으로 맞춰놓고 다시 튜닝 바꾸기가 귀찮아 갖고 계속 치겠습니다. 네, 여기도 맞춰갖고 치겠습니다. 네. 자, 일단 픽업 가격이 70만 원대고요. 네, 70만 원대. 나머지 스펙들은 동일하고요. 예. 뭐 사운드 한번 스피커로 잘 딱 써주시죠. 네. 그러니까 튜닝을 지금 D sus4 튜닝을 했죠. 그렇죠. 그냥 치면 D sus4 사운드가 나오는. D sus4 그냥 외치고 나서 그냥 이런 거 하셔도 좋습니다. 뭔가 있어 보이는 사운드가 나오죠. 그리고 2프렛, 3프렛, 4프렛 이제 2, 4, 5, 7 이렇게 가게 되면은 뭔가 그럴싸한 사운드가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우. 요것도 디소스 4. 네, 이런 느낌의 사운드도 다 디소스포 튜닝에서 나오는 사운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종걸 씨의 멋진 핑거 스타일 연주 또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양하게 사운드를 모니터를 해봤는데요. 역시 교수님의 손맛이 좋네요. 기타가 좋은 건지 기타들을 잘 치는 건지 참 분간하기가 힘듭니다. 네, 기타를 잘 칠 때 사운드가 굉장히 좋게 모니터가 되는 그렇죠. 현상은 어쩔 수가 없죠. 이제 여기에 너무 현혹이 되시면 안 되고요. 네, 이제 사운드와 마트에서 무슨 체카를 파는데요. 네. 물을 갖다 놓고 체카를 하니까 진짜 머리카락 같은 체가 쫙 적혀지는 거야. 야, 그래갖고 얼마입니까? 이거 9,800원이요. 사왔습니다. 안 돼. 그거 그 사람이 잘하는 거군요. 기가 막히지 않아? 기가 막히지. 체칼이 무너져서 무슨 무즙이 나와. 아, 체칼이 좋은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써는 실력이 있는 거군요. 기가 막혔어.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거의 뭐 20년 경력의 일식 조리장이 나와갖고 사시미 칼 파는 거 똑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뭐 이거 우리는, 얼마나 멋지게 써가십니까? 네. 이러면서 그 만약에 그 뭐 좀 뭐 중국 브랜드 뭐 저가 브랜드 무슨 한 10만 원짜리 기타를 타미 임마뉴엘이 팔면 잘 팔리겠죠? 아유 그럼요. 날개 돋친 듯 팔릴 겁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이제 그 손가락을 사고 싶은 거죠. 혹시 좀 그 손가락이 좀 얼마만이라도 오지 않을까 뭐 이런 네, 뭐 그런 느낌인데. 자, 하여튼 우리 그 뭐 모니터 하실 때는 그 점 많이 유의하시고요. 예, 참 기타들 무지하게 잘 치네 진짜. 네. 야. 내가 통기타 안 친 게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비교 대상이 없죠. 뭐 영어로 블루오션이라 그러죠. 네, 블루오션이군요. 이거는 그냥 노오션 아닌가요? 네. 아예 바다에 들어가진 않으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잡기에 능하죠. 이제 볼륨 주법이라든지 네, 와우와우 페달. 뭐 그쪽으로는 선생님이 꽉 잡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그 어렸을 때부터 야 잘 들어라 이 고등학생들아. 어렸을 때부터 블루오션으로만 해라 블루오션으로. 네, 선생님은 이제 그 잡기 쪽으로는 거의 네. 좀 원형어선에 가깝죠. 네. 네, 네, 처음부터 이제 저걸 해야 됩니다. 이제 음료수를 마시면서 껌을 씹으면서 담배를 피면서 기타 치는 거 이런 걸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멀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멀티태스킹이 돼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베네일런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담배를 피다가 뭐 꽂아놓고 이렇게 착 치는데 그 고도로 연출된 것들입니다. 네, 고도로 계산된 것들이죠. 선생님도 막, 이제 네. 여기다가 이제 담배 이제 꼽고 이렇게 하실 때 이게 연주를 딱 하시다가 이렇게 안 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얼마나 수많은 연습에 의해서 이 네. 위치를 딱 찾아가게 그렇습니다. 되죠. 그리고 딱 연주하다가 아, 네! 하고 딱 잡아갖고 다시 이렇게 네. 오는데 이 손동작들이 이게 고도로 훈련된 어떤 그 각도와 이런 것들을 그런,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있는 겁니다. 네, 멀티태스킹 항상 신경 쓰시고요. 네. 어떤 소울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오늘 멋진 연주를 들려주신 두 분께 진짜 뭐 점수를 좀 받아보고 싶지만 우리 종걸님은 머리 부산으로 가셨고요. 네. 인우 씨께서 저기 뭐 한 줄 평과 대장급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AC1R 같은 경우에는 아까 A1M하고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는 콘서트 바디이기 때문에 좀 더 연주감이나 착용감이 좀 더 컴팩트한 편입니다. 그래서 한 줄 평을 드리자면 이렇게 드릴게요. A 시리즈 여성용 기타. 오, 와, 한줄평 네. 기가 막히다. 네, A 시리즈에서 여성분들이 연주를 하기에는 이제 그러니까 남성분들한테 안 어울린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 중에 이제 여성 기타리스트 분들이 골라 가신다면 AC1R 정도가 가장 무난한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장국 네 그릇 드릴게요. 이게 계속 이렇게 점수를 많이 줘야 되는데 저도 점수를 깎을 근데 때가 깎을 거리가 없어서 깎을 거리가 없습니다. 그 뭐. 왜 이렇게 잘 만드는지 이 야마하가 잘 만드나 봐요. 네, 야마하가 잘 만드나. 저는 한 줄 평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 어쿠스틱 기타의 텔레캐스터. 네, 그러니까 좀 뭔가 좀 원시적인데도 불구하고 치기도 편하고 사운드는 그 하나 정도밖에 좋은 하나 사운드밖에 안 나지만 그 사운드가 굉장히 매력적인 어쿠스틱의 텔레캐스터라는 한 줄 평을 드리겠고요. 네, 저도 뭐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뭐 별로. 야마 측에서는 싫어할 것 같아요. 네, 저도 소주 4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기어가 어쿠스틱 기타 AC1R이었고요. 네. 예, 어쿠스틱 기타 A 시리즈, 야마 어쿠스틱 기타 A 시리즈 한 대 더 남았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